네, 시작하겠습니다. 398페이지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자, 얘네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제법 나와요. 근데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도 계속 나와요. 자, 얘네 두 개 비교하는 게 뭐 13년도 서울에서 그때 또 두 번 시험 봤거든요. 4월, 9월 그때도 나왔고 15년도 서울, 17년도 12월 지방, 뭐 19년도 6월 지방 뭐 이렇게 막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거래적 리더십은 쉬운 말로 거래를 통해서 리더십을 펼치는 거죠. 자, 거래를 통한대요. 그래서 2번 보세요. 부하들이 작업의 결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과업을 안수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부하들이 기대하고 있는 걸로 보상을 해줘야지 다른 걸로 보상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2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간호사가 간호사들한테 어떤 이런 걸 제공을 할 때 이 간호사, 오정환 간호사가 자 나이트 빼주는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풀데이를 해주는 게 더 좋아하는 건지 그걸 알고 어떤 거래를 하는 거죠. 너가 이걸 했을 때 내가 너가 원하는 나이트를 빼주든가 풀데이를 원하든가 이걸 해주겠다라고 제시를 해야지 구성원이 그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그 세 번째 부하들의 노력에 대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이요. 눈에 보이는 보상. 에 대한 약속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으면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잘 안 사줘요. 그죠? 왜 스마트폰에 시간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그때 마침 고장이 나갖고 스마트폰을 얘는 엄청 기대를 하고 있다가 제가 폴더폰을 사줬어요. 폴더폰을 사주고 그 다음에 집에 오면 인터넷이 되는 데서는 인터넷이 되는데 집에 오면은 밤 10시에 인터넷이 스탑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10시 이후에는 그죠? 인터넷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불편한 거예요. 10시부터는 이제 돈 내고 하는 LTE가 되지 집에서 하는 공유기 갖고 인터넷이 스탑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에 뭐라냐면 엄마 시험 끝나면 네, 고3들 수능 끝나고 나서 제일 그 핸드폰 좀 많이 갔다면서요. 대리죠. 그래서 최신폰. 저도 걔가 그럴 생각을 했나 봐요. 자 수능 일주일 전에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 바꿔줘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9폰이 있었어요. 제가 6를 쓰고 있었는데 얘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있는데 얘를 일단은 학교 수시 여부 연락도 와도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을 줬어요. 일단 6을 써보고 그 다음에 네 합격 결과에 따라서 엄마가 바꿔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입이 이딴 만큼 나온 거예요. 자기는 최신폰으로 바꿔줄 건 아는데 엄마 아빠가 썼던 6을 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도 뭐 어때요? 수능 일주일 앞치고 뭐가 얼마나 등급이 바뀌겠어요? 그래서 그건 네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했어요. 끝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안 바꿔주시나요? 그쵸? 그래서 일단 결과 보고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요즘에 나오는 그 최신 현 있죠? 최신 펼치는 거. 그쵸?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도 크다. 속으로 욕심도 크다 그러면서 그래 속으로는 자, 자기가 넣었던 그 기대 대학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혹시나 왜 넣잖아요. 하나는 상향, 하나는 중간, 하나는 하향에서 넣잖아요. 혹시나 그거 되면 근데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말로 했어요. 했더니 그 다음에 얘가 하는 말이 엄마 이거 약속 쓰세요. 그거 사주겠다. 아, 왜 안 사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가격이 너무 아직은 세니까 해주세요. 쓰세요. 썼어요. 썼는데 남편이 그랬다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거의 90%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자 되면 정말 유쾌하게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확률이 너무 많아요. 99%예요. 자 그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면 엄마 나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기 이어폰이 아니고 이제 뭐죠? 귀에다가 거는 그쵸? 어? 에어팟 그쵸? 에어팟을 사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엄마 보고 사달라면 하지 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핸드폰 사면 그거 공짜로 주지 않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안 주는 데도 있어. 딱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에 저한테 알바하고 있어요. 이제 책 타자 치는데 제가 이제 손이 너무 저려가지고 못 치겠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좀 슬픈 이야기. 나이가 드니까 오타가 너무 많이 나요.
오타 치우는 게 막 너무 짜증이 나갖고, 너 와서 이거 알바해라. 딴 데 가서 알바하지 말고, 알바해라. 타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시간당 8,000원 주세요. 속으로 너무 고마웠어요. 최저시급. 그죠? 10,000원 달라고 그럴까봐. 근데 확실히 젊은 애가 치니까 굉장히 빨라요. 옆에 치고 있는 거 제가 옆에서 눈으로 모니터만 오타가 바로 걸러지거든요. 속도가 확실히 빠르대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얘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뭔가 뿌듯한 일을 하고 지금 용돈보다 더 많이 벌